여러분, 리듬과 템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빠르게 쳐야 비거리가 멀리 나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빠르게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키미안 프로입니다. 고객님, 긴 파포입니다. 매우 치세요. 티박스에 올라가면서 보통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번에 좀 세게 쳐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골프공은요, 세게 친다고 멀리 가지 않아요. 빠르게 정확하게 쳐야 멀리 갑니다. 그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선수가 몸의 근력을 막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를 정말 빠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쳤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빠르게 치는 그런 방법으로 비거리를 많이 늘려서 굉장히 쉽게 치면서 성적을 더 확 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빠르게 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 하실 수 있으신가요? 템포와 리듬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 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템포는요, 스윙의 전체적인 시간, 즉 빠르기를 말합니다. 천천히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템포를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템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강력한 스윙을 합니다. 확실히 좀 더 빠르죠? 네. 그런데 우리가요, 템포를 빠르게 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리듬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세게 치려고 해서 세게 쳐서 멀리는 갔는데 공이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장타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골프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샷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결국에 공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똑바로 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템포,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윙이 걸리는 시간, 이 속도만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리듬은요, 곧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리듬은 스윙에 걸리는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 백스윙 갈 때 하나, 둘, 임팩트까지 셋 하고 가는 요 비율이요. 그런데 빠르게 쳐야 멀리 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었다가 갑자기 세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자가요, 보세요. 타이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어떻게 이 리듬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나를 구심점으로 두고 이 골프채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 궤도를 이탈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클럽이 정상 궤도에서 갑자기 이탈하니까 당연히 헤드페이스에 이상한 곳에 맞게 되고 정타율이 떨어지니까 비거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리듬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행 연습 한번 가볼까요? 공을 치기 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건데요. 이게 정말 하나, 둘, 셋!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이게 정박자로 1, 2, 3, 1, 2, 3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할 거면 1, 2, 3 이렇게 다녀야 정타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성이 좀 더 스트레이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템포를 빠르게 한다면 템포를 전체적인 스윙의 속도를 빠르게 업하면서도 이 속도의 비율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비율. 조금 더 빠르게 같은 리듬을 가지고 하셔야겠죠. 하나, 둘, 셋!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빨리 들었다가 느리게 오고 혹은 느리게 들었다가 갑자기 빠르게 오면 이 채가 다니던 궤도에서 이 무게중심이 끝에 달려있는데 갑자기 이탈하게 되니까 볼이 안 맞고 쉽게 말해서 엎어치고 덤비는 그런 샷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템포는 전체적인 스윙의 속도 그리고 그 안에서 스윙의 구간에 걸리는 시간의 비율은 리듬이었어요. 좋은 리듬으로 점점점 빠르게 치는 연습을 하셔야 우리가 프로들처럼 정확하고 멀리 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 좀 좋은 연습 도구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네나 바이킹이 갑자기 빨라질 수는 없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요. 내가 이 무게를 잘 느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연습 도구는요. 장타 로프라는 연습 도구예요. 굉장히 얇은 샤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연하게 플렉서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마지막에는 공이 달려있죠. 얘가요, 헤드 무게를 느끼게 도와줄 거고요. 골프채로 치면은 샤프트의 가장 밑부분을 팁이라고 하거든요. 팁? 팁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우면 타이밍 연습하는데 정말 느낌이 잘 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백스윙을 했는데 아직 다 안 갔는데 내리려고 하면은 헤드가 팍 하고 먼저 사용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갔다가 치면 이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헤드의 무게가 내가 끝까지 스윙을 해주면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끝이 유연하기 때문에 헤드가 쓱 하고 넘어간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잠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더더욱 고급 꿀팁을 드리자면 양발과 양팔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비거리는 적당히 납니다.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꼬임을 발생시켜야 그렇잖아요. 고무줄도 쭉 늘렸다가 탕 해야 확 날아가듯이 같이 짧은 길이를 가지고 다니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에 있는 무게로 타이밍을 리듬을 연습을 하시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템포를 증가시키려면 백스윙할 때 하체를 반대로 보내듯이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텝 빈스윙을 할 건데요. 양발을 모아놓고 왼발을 스텝 밟으면서 백스윙을 갈 거예요. 근데 그때 팔로만 하시면은요. 굉장히 얼굴 오른쪽에서 달랑달랑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세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몸통 판이 몸통 트렁크가 돌아서 왼발은 옆으로 가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리는 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트렁크가 돌아가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느낌에는요 우와 배 땡겨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때 사용되고 있는 복근들은요 보통 가장 주로 사용되는 게 복사근입니다. 복사근. 그래서 왼쪽 엉덩이로 꽉 잡아놓고 복사근이 쭉 늘어나서 백스윙을 할 때 몸통의 회전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면은 꼬임이 극대화가 됐고요. 이 끝에서 공이 다 넘어가는 느낌으로 타이밍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그거 좀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두 박자로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두 박자가 조금 난 급한데 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셔도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자체는 하나, 둘, 셋! 하고 치는 편인데요. 약간 연습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꼬임과 풀림의 그런 협응을 빠르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박자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도구로 연습하시는 방법은 두 박자로 하시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게 될 경우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뭔가 나를 중심으로 원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길고 낭창낭창한데 끝에 무게감이 있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은요, 전체적인 내 스윙이 충분히 반경이 다 사용됐는지에 대한 가동 범위, 그러니까 회전을 끝까지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타이밍, 다 간 다음에 오는 거, 아직 안 갔는데 치면 엎어지니까요. 그죠? 예,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잡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요거 아니더라도 길고 끝에 뭐가 있는 거면은 편하게 그런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얇아요. 얼라이먼트 스틱 정도로 얇거든요. 무게 밸런스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하기에. 그래서 남녀노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길어서 원래 드라이버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드라이버 연습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10번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스텝, 턴! 스텝, 턴! 오잉! 넷! 다섯! 여섯! 힘들어!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어우, 더워. 한번 쳐볼까요? 거리가 안 날 수가 없겠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런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요, 빈스윙 한번 하셔야 돼요. 예행 연습으로 이 채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럼 들어보면은, 와, 이 실제 골프채는 저거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무게가 일체감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 장타로프를 사용했을 때는 무게가 좀 더 이동했다가 좀 더 확 하고 돌아오면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줬다면, 실제 골프채로 돌아왔을 때에는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파워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와! 와, 진짜. 아니, 근데 방금 저도 느낀 게, 여기서 뒤처지는 느낌으로 오면 속도가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지금 원래 아까 연습한 게 장타로프로 갔다가 팡 하고 쳐줬던 그 느낌으로 헤드가 바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좋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리듬을 유지하면서 템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하나 쳐보겠습니다. 어떤 느낌 들어야 된다 그랬죠? 가지 말고 충분히 도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와, 잘 친 것 같지 않아요? 잘 맞았어. 만족스러워. 봐봐, 똑바로 가잖아. 그쵸? 이게 리듬을 유지하면서 멀리 보내기. 그러려면 중간에 갑자기 칠 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빨라져야 하고, 그 안에서의 리듬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서요, 겨울 내내 비거리 증진 남모르게 열심히 트레이닝 하셔서 내년 골프를 더 잘 쳐보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